뿅. 설아가 이쁘고 싶었는데 얘가 얼마나 큰 설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우, 어 무거워. 아우, 얘 엄청나죠? 얘를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엄청난 거 설아가 꽃이 하나 피었길래 아직도 뒤에 꽃대가 더 남아있어요. 아,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해는 쨍쨍한데 바람이 좀 아직 꽃샘추위 바람이 좀 세게 부는 애들입니다. 이럴 때는 환기하실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죠. 우리도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신중하게 열어놨어요. 아,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그 안그레 컴크리스트 우드인데 얘가 안그레 컴 중에 이제 대형종에 속하죠. 안그레 컴 최근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는 다 작은 것들이었는데 얘는 이제 꽃이 대륜이라서 엄청 크고 꽃도 좀 오래가는 편입니다. 얘가 저기 그 세대 나는데 아, 제가 지금 너무 멀리 있어서 이제 가까이 찍어드리기가 어렵네. 향기도 있고 괜찮은 꽃이에요. 근데 덩치가 있으니까 쟤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여기 또 옐로돌. 옐로돌도 지금부터 해가지고 지금부터도 아니죠. 진작부터 이제 그 계속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얘는 거의 동시에 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동시에 피겠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하고서 요 뒤에 또 나올 것 같고 또 얘도 지금 꽃대가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세 개인가? 근데 여기 밑에가 또 있으니까 또 나올 것 같아. 이 옐로우돌이랑 레드돌이 비슷한 게, 저 레드돌이 있죠? 레드돌이 비슷한 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추가로 나온다는 점인데 이렇게 작은 것들은 안 그런데 큰 거일수록 그 순차적으로 많이 나와요. 얘는 좀 사이즈가 있어서 나오고 또 지고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거는 바케리아고요. 바케리아고 여기 바리아빌리스가 이제 꽃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네요. 바리아빌리스예요. 이 정도면은 엄청 큰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보시면은 뭐 그 이것만 봐도 여기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백발보는 또 이게 그 이파리가 떨어질 정도로 나이 많이 먹었죠. 지금 우리 가져가신 분들도 꽃이들 많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얘가 앵석국인데 얘보다는 그 쟤는 지금 조금 꽃이 좀 못생겨갖고 얘가 조금 이쁘게 나왔죠. 아, 금채석국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금채석국을 이렇게 온 그 자체가 이제 크고 대형종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좀 가격이 나가요. 그래서 작은 거를 원하시는데 작은 애들은 사실 꽃이 별로 안 오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금채석국들은 대부분 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앵석국인데 금채석국이랑도 좀 닮았다고 저희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이제 부작이 되어 있는 거. 이거 말려야지 꽃이 나온다고 그랬죠. 앵석국은 이거 좀 말렸잖아요. 얘는 좀 더 많이 말린 거. 꽃이 많이 달렸어. 많이 달렸어. 그리고 이거 옆에 5인즈 이게 덴파레인데 여기 얘 꽃 망울이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그쵸? 거의 이거 좀 과일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과일 같아요. 약간 동남아 열대과일 그런 과일처럼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제 트롬니아 잠깐 보여드렸는데 트롬니아가 부작들은 꽃이 지금 한창 엄청 났어요. 지금 얘만 해도 중간 정도 좋은 거긴 해요. 좋은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한 10세대 14대인가? 잠깐만 다시 해봐야겠어. 아니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대 같아. 잘못 셌을 수 있어요. 15대일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많이 났냐 너는? 엄청났네요. 작년만 해도 이거 작년에 이거 죽었다고 표현해가지고 그런가? 작년에 말른 꽃대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애네. 얘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애인가 봐. 보통은 그래서 한 10대 그 정도. 또 다른 색이 여기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또 보여드려야지.
트롬냐는 지금 1차적으로 피고, 여기 지금 펴 있는 게 지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면 요 옆에 여기서 여기나 여기에서 또 2차 가지가 나와서 여기 지금 삐지려고 그러죠. 여기 보이시나? 삐지려고 그러죠. 여기가 지고 나면은 여기서 새 가지가 또 나와가지고 2차적으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호접란처럼 두 번 핀다고 보시면 돼요. 호접란도 자르면 더 나오잖아요. 얘도 보면 여기 옆에서 더 삐져나와가지고 또 핀다고 2차적으로. 트롬냐가 그래서 좀 좋은 꽃에 속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잠깐 이렇게 찍어드리고, 여기 자연미 핀 거가 있네. 자연미 핀 걸 한번 보여드릴까? 자연미가 이제, 자연미 이게 받아가신 분들 이제 슬슬 필 것 같은데, 받아서 이제 이쁘면은 좀 그 우리 댓글에다 좀 남겨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건 없고 기분이 좋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 이게 역광이라서 좀 잘 안 보이네. 이게 향기가 좋아요. 지금 딱 그 바깥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안에도 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오거든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이 안에가 은은하게 향기가 피어있는데, 그 꽃 하나의 향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뒤섞여서 향긋해요. 향긋. 그 자체가 향긋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딴 거 이렇게 나오면은 보여드릴게요. 그럼 뿅 하고 저는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얘는 온씨인데 제가 재배하고 있는 거 대량으로. 이거는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떼신걸. 떼신걸 많이 키워요. 보이세요? 여기 지금 세 발에 핍니다. 아주 왕창 있습니다. 온실을 키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이거를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살짝 고민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못 팔아버리면은 손해보고 그러잖아요. 많이들 사주세요. 그러니까 온실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없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이게 또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뿅.